저는 결혼하면서 퇴사를 했었는데 주부가 다시 입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애가 셋이에요. 살림이 너무 빠듯해서 새벽에 우유 배달도 했었거든요. 저는 우체국 FC입니다. 우체국에 볼일 보러 갔다가 모집 광고를 보는 순간 딱 이거다 싶었어요. 우체국 보험은 신입 FC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과 경력을 함께 쌓기 훨씬 좋아요. 저의 영업 무기는 카라멜이에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팜플렛을 돌리면서 카라멜도 함께 드렸거든요. 저만큼 금융자격증과 학위를 많이 딴 FC는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금융보험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병원, 사무실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팜플렛과 카라멜을 드렸더니 저를 더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우체국 FC에 도전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이유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죠. MDRT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MDRT 회원이거든요. 저도 MDRT 총회 갈 때마다 다른 회사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는데요. 저는 우체국 FC라는 더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죠. 우체국 FC, 우체국 FC.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지금 도전하세요. 우체국 보험이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을 함께. 우체국 FC.